가자지구 난민 수백 명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건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육로를 막으면서 낙하산을 이용해 하늘에서 던지는 방식으로만 이 구호품 전달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가자 주민 4명 중 1명은 기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해변에 난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수백 명에 달합니다. 낙하산에 실은 구호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와 하마스 내통설 이후 이스라엘이 육로를 통한 구호물자 전달을 막자 프랑스와 요르단 등 구호단체가 하늘길을 통해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 일부는 바다에 떨어진 구호품을 건지려 쪽배를 몰고 목숨 건 항해에 나서지만 많은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가자지구 인구의 25%가 기아 위기에 놓여 있을 정도로 굶주림은 심각합니다. 기대를 모았던 40일 휴전안은 하마스가 퇴짜를 놨습니다. There was an agreement you'd see me here in a more cheer attitude, but till now we don't have an agreement. Yes, and we are still. 이스라엘은 일시 휴전을, 하마스는 영구 휴전을 원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는 쉽게 좁혀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